드시기가 하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델처럼. 아유, 모델처럼 좋으십니다. 충남 등 내륙 지방을. 저놈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깊게 4도입니다. 김철호입니다. MBC 한신뉴스. 아주 마음에 싹 줍니다. 그런 얘기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 아이고, 좋습니다. 오디오를 대가야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양복 지금 줄일 건데요. 인기한 거네요. 어깨 줄일 거고요. 어깨. 처음에 통 줄일 거고, 팔통 줄일 거고요. 소매 부리 줄일 거고, 기장까지 이렇게 줄일 겁니다. 기장까지. 한 3cm 되죠? 네, 선생님 입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그냥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소매가 좀 긴듯하고, 통이 너무 넓어요. 팔통이 넓고, 여기가 좀 진동이, 소매 재단이 잘못돼가지고 울어요. 근데 원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이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이 사람 체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파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를 장치해 볼게요. 끝에서 끝에 하고 여기 1cm 내렸잖아요 지금. 이 정도? 그럼 이 부분에서 소매 많이 내릴 때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 파란산하고 이렇게 놨을 때 끝에가 얼마입니까? 8인치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내려왔을 때 8인치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근데 조금 적잖아요. 8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소매를 막 1인치 1을 이만큼 내렸을 때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파카링 잡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중앙선이잖아요. 이것을 3등분하는 거예요. 3등분.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서 이 정도 되나요? 시야에 거기서 삼는 이게 이제 굉장한 감각이 필요하지. 감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넓은 쪽이 앞쪽으로 가게 항상 그냥 넓은 쪽이.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약간만, 자연스럽게 박아줍니다. 약간만 더 갈게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겹치지 않게끔만, 위치를 당겨주고 밑에 티치는 넣어주고, 겹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딱 눌러주면 노르바 하나를 딱 붙입니다. 이렇게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복 중에서 이 파카랑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손으로 다 잡아야 돼요. 하면서 천천히 박죠. 약간만 당겨주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면 됩니다. 여기 떨어진 만큼, 여기도 떨어진 만큼 떨어져 줘야 되겠죠. 이렇게. 빗미시가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좁은 쪽. 이렇게, 약간만. 가면 갈수록 더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돼요. 최대한. 근데 밑에 채가 겹치면 절대 안 됩니다.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소매 산쪽이죠. 갈수록 덜 넣어야 되겠죠, 이제? 조금만 넣어주면 되고. 이 정도만. 그리고 여기는 거의 그냥 박으면 되고. 그러면 저기 10일 몇인가 보세요, 아무리. 아무리 10일에, 여기 아까 썼는데, 이거 사진에 10일에 2분의 1. 지금 아무리 10판이래요, 10판. 요거 10반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아니, 11. 11반이요? 네. 11반이면은.
크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파카닉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파카닉 넣어줄 거 생각하고 그냥 박습니다. 약간만 여기 4분의 1 넣어주고요, 뒷판을. 뒷판을 4분의 1 쪽으로 넣어주고. 넣어줬죠, 지금. 4분의 1이. 이렇게 반드시 박으면 됩니다. 박으면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박혀놓으면 머리 아픕니다. 해내려면. 딱 잡고, 자연스럽게, 1cm로 가면 됩니다. 이건 이제 밑에서부터 박아야 되겠죠. 이제 길이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뒷판은 4분의 1 뺐으니까 이것도 4분의 1을 빼줘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잡고. 제가 손대를 지금 박아왔거든요. 마크라지 잡아서 다려가지고 손대를 오다까지 박아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지금 달리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접혀졌잖아요. 한번 해주고 나서 이렇게 지금 몇 인치 나갑니까? 아까 6인치 8분의 1이었는데 5인치 4분의 3밖에 안 되죠? 훨씬 더 나왔습니다. 지금 양복이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소매만 달면 되거든요. 소매 달고 합복만 하면 돼요. 항상 소매를 달 때는 핀으로 이렇게 핀으로 한 번씩 찔러보십시오. 이렇게 찔러보고 다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한번 달아가지고, 대충 달아가지고 안 맞으면은 또 다시 뜯어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소매가 지금 정상으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약간 앞으로 간 듯한데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죠. 약간 앞으로 간 듯한데 괜찮아요. 지금 소매를 달고 있는데요. 소매를 파카링을 잡아놔서 다리가 좋습니다. 이 파카링은 잘만 잡으면 대충 달아도 다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이렇게. 찝힌 데 없죠?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점이 먹었네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1인치 이동하고 소매상이 조금 이동됐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소매상이 뒤로 뒤쪽으로 반인치가 넘어갔습니다. 뒤쪽으로 소매상이 위치가 안 맞아서 제가 위치를 따로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반인치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반인치 넘어갔으니까 꽂아졌네요. 이렇게 이 정도면 맞겠습니다. 이 소매 달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바늘을 딱 꽂아가지고 이 앞판, 지금 요거 이제 뒷판인데 앞판 쪽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 조금만 틀어져도 옷이 울어옵니다. 저쪽에, 이쪽에 앞판 쪽 박으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뒷판 쪽으로 넘겼죠, 반인치가. 소매산을 뒷판 쪽으로 반인치 옮겼습니다. 그대로 다르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잘 맞습니다. 잘 맞는다고 막 박아보면 이상이 또 잘 안 맞더라고요.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 맞더라 그러지 말고 아무 말 말고 그냥 조심스럽게 받겠습니다. 우리 일하는 배우시는 사모님은 핀이 있는데 밑에가 멋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자기가 말해놓고 오세요. 잘 달린 것 같아요. 나 소매 기가 막히게 달렸습니다. 잘 달렸죠? 소매 기가 막히게 달렸습니다. 이게 패드를 달아야죠. 패드가 좀 높기는 높던데요. 그래서 많이 잘라내긴 잘라냈는데 앞으로 5mm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박잖아요. 이렇게 박으면 헤드가 밑에 밀려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박으면은 손으로 뜨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소매상이 굉장히 이쁩니다. 앞판으로 5mm만 오라를 박아야 되겠죠. 오라를 박겠습니다.
이제 옷이 다 완성이 됐고요. 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리는 순서는 이 소매부터 이렇게 소매를 넣으면은 오라가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꼬이지 않게끔 소매를 빼주고 지금 제가 처음에 잘 다려놔서 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소매를 다 다렸잖아요. 완성이 다 됐고요. 기회를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앞에를 보면은 앞에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더 이상 뭐 잡을 때도 울 때도 뭡니까? 소매도 잘 달렸고요. 소매 잘 나왔고 예비 잘 나왔고 아주 좋습니다.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옷이 잘 나오면 있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해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루 종일 찝찝하죠. 그 기술자들의 심리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 다른 영상은 안 찍었고요. 이것은 뒤품이 약간 크고요. 허리선만 줄여줬어요. 허리선이 딱 맞는 게 좋다고 해서 찍었고요. 줄였고요. 등판에서 요 위에서부터 줄여보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한 8분의 3씩 해가지고 쭉 빠듯이 줄였습니다. 줄였고요. 이제 사이드는 이제 합봉할 때는 막으면 되겠죠. 테이프 처리해줘도 되고요. 그냥 박아야 되고. 소매를 달 때는 항상 이렇게 핀으로 먼저 꼽아보고 소매가 잘 달리나 안 달리나. 소매산을 맞췄어요. 제일 중요한 선이 어디냐면은 이 소매 앞 이동선이에요. 이 선은 정확하니 이 돌아가는 곡선하고 소매 돌아가는 곡선하고 정확히 떨어져요. 1mm라도 틀어진다든가 덜 박은다든가 이슬이 파카링을 준다든가 그러면은 울어버려요, 옷이.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해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잘 달렸죠? 이쯤은 잘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잘 달렸죠? 그대로 달면 됩니다. 어디부터? 지금 보면은 파카링을 이렇게 넣었더니 지금 티파인이 좀 커요, 이렇게. 크잖아요. 많이 크잖아요. 근데 앞판은 맞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또 뜯어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 있습니까? 누가 겨드랑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럴 때는 여기서 약간 한 4분의 1 정도 접어줘도 됩니다. 4분의 1 조금씩 더 되게 여기서 딱 노루발 꽂고 여기까지 딱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 나머지는 넣어줘야 되겠죠. 예.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뒷판에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요. 여기는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박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잡고, 밑에 실 당겨주고, 노루발 넣고, 이렇게 박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다 보면은 뒷판이 너무 커가지고, 이러면 막 집어넣잖아요. 옷을 입으면 쭈글쭈글해져 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 1cm로 박습니다. 거의 다 맞아버렸죠? 그냥 쭉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박고, 여기서부터 이제 박하는 걸 집중적으로 줘야 되겠죠. 예. 빼버려요,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소매산이고, 여기가 소매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춰야 되겠죠. 예. 이 정도는 박하는 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일단 파카니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노루발을 들어줘야 돼. 노루발을 놓으면은 노루발만큼은 파카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루발 집어넣고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딱 맞죠? 그래서 소매산은 딱 안 맞아도 한 3mm 정도는 이동해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될 수 있으면 소매산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소매가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잘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파카링을 넣어준 거예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봤고요. 소매산이니까요. 소매산에 파카링이 많이 들어갈수록 소매가 잘 떨어집니다. 일찍 왔으면 한번 재봐야죠. 재보면 딱 맞죠, 이렇게. 이것이 땡긴다든가, 땡겨가지고 몸판이 있을 파카링 들어가면 옷이 안 떨어집니다. 그 백날 다르다 안 다르대요. 이게 닿을 때가 제일 신경을 좀 써서, 단면은 푹푹 해도 별 표시가 안 나지만은, 이 소매를 닿을 때는 윗부분, 앞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반드시 밑에를 이렇게 반드시 놨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줍니다. 이거 빼고, 왼손을 떼지 말고, 왼손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1cm로 정확하게 막아줍니다. 돌아가는 선을 정확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소매가 떨어지지, 안 그러면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도매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매해보면 또 뜯으려면 사납잖아요. 사람 일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잘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약간 좀 잘 안 맞죠? 여기가? 여기가 약간 들어간다 그러죠? 아이롱을 딱 잡고, 딱 다려주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높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쪽 소매가 얼마나 이동됐는가 봐야 돼요. 이동선이 얼마나 이동돼서. 근데 이거 맞췄습니다. 이건 이동선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소매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박을 때게 우리 배우시는 사모님 여기 오세요. 이걸 봐야 되니까요. 지금 여기는 저쪽에는 이동선이 없었잖아요. 이동선이 여기도 소매 이동선이 없이 그냥 박아주는 게 좋죠. 똑같이 박아야 되니까요.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지금 여기다가 딱 꼽았어요. 이렇게. 같이. 이동선이 지금 소매 이동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근데 소매 이동선이 여기고. 이 소매는 재단할 때 소매 이동선이 없이 재단한 거예요. 이렇게 뜯을 때 그런 거 항상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바늘을 꽂을 때 잘 꽂아야 돼요. 돌아가는 선하고, 이 밖에, 안에 치하고, 밖에 치하고 똑같이 돌아야 되니까. 꽂을 때게, 바늘을 꽂을 때게, 이쯤에서 꽂아보면 안 되잖아요. 이쯤에서, 딱 1cm로 딱 꽂아놓고,
이 모양을 그대로 갖춰줍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신경 써야 돼요. 지금 그대로 자연스럽죠, 이게 지금 여기하고. 그러면 노루발 들었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그대로 천천히 조금만 더 올라갈 때 천천히 여기까지 왔잖아요. 소매산을 한번 맞춰봅니다. 맞나 안 맞나. 지금 소매산이 여기죠. 여기고 여기고 여기고. 이렇게 보면 한 4분의 8분의 3 크죠. 반인치 정도. 반인치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기서 약간만, 이거 파카링 많이 들어가면 소매가 제대로 안 살아요. 가면서 조금 더 넣어준다. 노루발을 들어주고 손으로 만져주고. 그러면 거의 맞죠? 그럼 거의 박으면, 그대로 박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에 파카링 잡았을 때, 많이 잡았으니까, 맞춰서 잡았으니까, 맞죠? 조금 더 넣어준다는 거죠. 노루발 들고 딱 하니까 들어갔잖아요. 이 선은 마쿠라지를 잡을 때게 잡은 선이고, 이것은 파카 이쪽 선은 파카링을 잡을 때 박은 선이거든요. 이 선은 카메라 잘 안 보이니까, 이 선은 파카요 밑가시를 박을 때게 박는 파카링 잡았던 선이고, 이것은 아. 이 선은 아니죠. 이 선은 전에 박았던 사람이 박았던 사진 길이에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딱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크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딱 이렇게 노루발 들었다가 놔주고 1cm로 정확하게. 제가 가끔 그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써지네요. 지금 소매 남잖아요. 이 앞쪽에다도 이제 반 한 반이 빽빽 접어 넣었거든요. 남는 데서 접어 넣어도 됩니다. 이 소매 앞 하나도 넣으면 안 되고요. 소매 뒷판 쪽에. 뒷판 쪽에다가 이렇게 접어 넣는 것이 훨씬 옷의 실루엣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줄여가지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소매는 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잘 떨어지죠. 파카링 들어간 데 없고 소매를 닿을 때 딱 이렇게 닿으면 기분 좋습니다. 소매가 잘못 달리면 뜯었다 박았다 뜯었다 박았다. 이것은 모직이라 일하기가 좀 편한 편이죠. 항상 보면은 뼈 쪽은 쪽이 뒤쪽으로 간다 했죠. 여기 표시해놨고 여기 중앙 표시해놨습니다. 이거 여기도 있고 1cm나 5mm나 1cm 정도. 패드가 좀 두꺼운데요. 이 옷이 패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지금 보면요, 예, 완성해서 왔고요. 소매가 항상 꼬였나 안 꼬였나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패드를 잡고, 여기 딱 잡아줍니다. 보시고, 다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스팀이 완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스팀 빠지기 전에 옷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구겨져버려요.
지금 보니까요, 아주 잘 떨어졌습니다. 소매가, 아이고. 네, 소매가 이렇게 이제 울잖아요. 이렇게 잘 달아졌는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잡아요. 여기다 스팀을 줍니다. 안 드셨고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동안 이제 스팀 좀 식어야 되니까 잠시 놔둡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아주 잘 떨어졌습니다. 아주 멋지죠? 예, 어디서 만들어 보시냐면요, 이게. 이게 전병원이라고 보이죠? 전병원. 이 강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병원. 명장으로도 유명하고요. 국회의원들도 옷을 열 번씩이나 해주고, 박근혜 대통령 때, 상장도 타고 그런 사람이에요. 전병원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것도 잘 만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양복 마실 일이 있으면 검색해놨다가 전병호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 옷을 이제 맞춘 지 오래돼서 저한테 고치러 왔거든요. 옷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히팅도 잘 나왔어요. 히팅도. 아, 반드시 잘 나왔죠. 앞으로 또 하면서 또 찍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상은 주로 소매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소매 달기가 잘 어려워요. 이게 전부 다 뜯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뜯었어요. 뜯어서 소매를 뜯어서 어깨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했으니까 소매 달기가 잘 어려워요. 양복에서는. 그러니까 요것을 영상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영상을 자주 보십시오. 구독하고 댓글을 눌러주시고, 정 모르시면은,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은, 껌 한 통 안 사줘도 제가 다 말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옷도 강주의 명장인 전병원에서 입거든요. 근데 옷이 조금 이 옷은 잘못 나온 옷 같아요. 옷이 보니까. 지금 어깨를 좀 뜯어냈는데, 어깨는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어깨는 줄이고, 품이, 이분은 운동을 해가지고 날씬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품을 이렇게 해서 좀 줄여달래요. 허리에 이게 좀 벌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가는데 어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뜯었죠. 이걸 안 뜯으면은 일하기 여기 살았습니다. 뜯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소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요. 소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소매 양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어깨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뒷품 보면 여기 줄일 거고요. 아까 방금 제가 체크했고, 이것을 재단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뒷판은 한 1cm만, 더 많이 쳐버리면 안 됩니다. 1cm만 치고요. 이 암홀을 돌아가는데, 새끼판 암홀 돌아가는 거하고, 몸판 암홀 새끼판 돌아가는 거하고,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딱 놓이면서 이게 시접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노하우들은 누구나 책에도 없어요. 제가 닉네임이 곤드레박인데, 곤드레박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만드는 영상, 기쁨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 되면 또 유튜브에서 또 돈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언젠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나몰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진동이. 이 진동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진동을 한 1cm 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무리 맨 나가는 거 한번 볼게요. 아무리 11 안 됩니다. 14분의 3. 그럼 이거 항상 적어놔야 돼요, 우선. 그럼 이제 소매는 완성됐고요. 이제 몸판은 완성됐고요. 이제 소매를 해야 돼요. 소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 차 아까부터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더 집어넣어서 박았고요.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많이 몰려있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소매를 동그랗게 안 파지고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판도 지금 채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몸판은 제가 1인치를 팠습니다. 뒤에 여유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이게 채이는 것은 보시잖아요. 앞에서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근데 그 여기 통도 크고 지금 이 부분을 돌아가는 부분을 파줘야 되는데 안 파줘서 그런 거예요. 재단할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백기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시접을 없이 그냥 친다 그 말인데 가위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는 것보다 가위가 훨씬 더 정확해요. 이만큼을 해놔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양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오는 거예요. 뒤쪽에도 좀 많죠? 여기까지 새끼손목까지 조금 더 쳐줍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에 소매를 달았을 때요, 이렇게 달잖아요, 소매를. 손을 이렇게 닿았을 때는 현장을 끌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소매를 이렇게 이었을 때 선명한이라고 지금 시간 다 가버리는데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너무 위로 올라와서 이런 게 됩니다. 체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뒤에 양은 이 양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만큼 잘라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입혀보면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다트를 잡아서 잡기 전에 우라도 잘라내야 되잖아요, 몸판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데요, 우라는. 이건 대량 생산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났을까요? 이건 일 배우는 초급자가 만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4분의 1만 여유를 주고, 뒤에 짤 때는 똑같이 잘라옵니다. 여기 1인치만 주면 됩니다. 요거 또 너무 많이 남으면 우라가 안에서 채이잖아요. 채인다는 말은 커서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앙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표시해놓고, 여기.
소미를 다리기 전에요, 핀으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마네킹 나무 입혀봅니다. 그래가지고 다는 것이 훨씬 낫지, 입혀보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만져도 되는데, 손을 들어봐도 되는데, 그냥 잘못 다리면 또 뜯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네킹 나무 입혀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소미를 다리면 되겠습니다. 옷은 완성이 다 됐고요. 다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한번 다렸던 자국이라 안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물을 한 바퀴 떨쳐가지고, 다려주면 싹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싹 없어졌죠? 이렇게 처음에는 눌러줍니다. 눌렀다가 펴가지고 여기까지 펴줍니다.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접치죠. 네. 앞에는 거의 완성이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됐는데 소매만 조금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소매를 딱 해서 스팀 줘가지고
당겨진 거예요. 아, 그게. 조금 더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 그러니까.